네, 안녕하세요. 니팅게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은 귀여운 따뜻한 모자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일명 군밤장수 모자. 그런데 너무 식상한 건 싫으니까 그냥 제가 이번에는 조금 꽈배기 구성을 좀 넣어봤어요. 자, 25단만 쉬지 않고 우리 한 단에 하나씩 똑같은 구조로 저를 그냥 따라오실게요. 부가적인 설명은 다 제거하겠습니다. 그냥 따라오세요. 자, 먼저 오늘 사용할 실은 알리제 맥시 실을 사용을 할 거예요. 알리제 맥시, 바늘은 8호, 8mm, 8mm. 바늘은 8mm를 사용을 할 예정이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듭 잡는 법. 여기는 10코만 잡을 거니까 조금만 남기시고요. 자, 손가락 돌려서 가운데에서 매듭 하나, 이렇게 지워주세요. 바늘에 실 끼우고, 바짝. 자, 바짝. 자, 그리고 10코 잡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자, 1단계 마무리. 자, 2단. 두 번째 단은 안둘, 겉둘, 안둘, 겉둘, 안둘. 자, 그리고 맨 끝코 있죠? 사이드의 끝코는, 끝코는 뜨지 않고 그냥 바늘로 넘기세요. 빼기만 하세요. 자, 지금부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셔야 됩니다. 긴 실, 우리가 떠야 되는 긴 실은 앞쪽으로 옮겨 놓은 상태에서 안 뜨기 해주세요. 자, 뺐죠? 이 상태에서 앞에 코 하나만 떠주세요. 자, 안둘, 먼저 갈게요. 뒷면이 겉뜨기로 끝날 거기 때문에 안을 먼저 시작했어요. 자, 실 뒤로 넘겨주고, 겉둘. 다시 안둘. 이번 편은 대바늘을 처음 겉뜨기, 안뜨기, 코 잡는 거, 요런 거 연습해야 되는 분들은 패스해 주시고요. 적어도 겉뜨기, 안뜨기는 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겉둘. 안둘. 자, 3단 갈게요. 자, 3단부터는 조금 이제 복잡해져요. 자, 3단 가겠습니다. 3단은요, 두 번, 왼쪽, 오른쪽 총두 코씩 늘어날 거예요. 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갈게요. 하나 겉뜨기. 겉뜨기는 겉뜨기인데, 뜨지 않고, 그냥 바늘에서 빼주는 겉뜨기. 자, 그리고 보면은 얘와 얘 사이에,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가로로 늘어진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오른코 늘림을 할 겁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 가운데 가닥을 뒤에서 앞으로 걷어 올려주세요. 자, 그럼 요렇게 바늘에 요런 식으로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겉뜨기 방향으로 앞에를 찔러서 두 가닥 중에 이렇게 흘러오는 모양의 바늘의 앞쪽에 이 가닥을 찔러서 겉뜨기 하나. 한번 더. 얘는 다음 겉뜨기는 그냥 떠주세요. 얘와 얘 사이, 겉뜨기와 안뜨기가 시작되는 곳 사이에 보면은 또 있어. 여기다가 뒤에서 앞으로 걷어 올리고, 보세요, 바늘 모양. 뒤에서 앞으로 걷어 올렸어요. 자, 얘를 손가락으로 살짝 앞쪽으로 당겨주면은 이 겉뜨기 바늘이 들어가기가 좀더 쉬워집니다. 해서 겉뜨기 방향으로 해줬어요. 자, 이쪽에는 지금 겉뜨기 4개가 생겼고요. 안뜨기 2개 떠줄게요. 자,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자, 이제 코 늘려야 돼, 또. 이번에 왼코야, 왼코. 왼코 늘리기. 앞에서 뒤로 걷어주세요. 자,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요 가운데, 요 가닥을 앞에서 뒤로 들어 올려요, 이렇게.
그러면 실의 방향이 요런 식으로 요렇게 매달려 있죠? 이번에 겉뜨기는 뒤를 찔러서 넣어줄게요. 뒤. 뒤를 찔러. 여기가 아니라 뒤를 찔렀어요. 자, 그리고 겉뜨기 방향으로써 하나. 자, 다음 코 하나 뜰게요. 그냥 겉뜨기로. 얘와 얘 사이. 가운데 늘어져 있는 이 가로줄을 찾아야 돼. 얘도 앞에서 뒤로 찔러갖고, 앞에서 뒤로 걷어 올리고, 이 뒤쪽을 떠주는 거예요. 자, 했어요. 자, 끝코는 겉뜨기로써 마무리. 자, 해주시고요. 자, 3단을 떴어요. 4단 갑니다. 4단 불러드릴게요. 두 코가 늘어났기 때문에 안뜨기 4개로 시작합니다. 자, 첫 코는 뜨지 않고 그냥 빼세요. 빼고요. 안뜨기 4개. 하나, 둘, 셋, 넷. 제가 불러주는 대로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4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4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4단 마무리. 5단 갑니다. 5단은 또 늘려야 돼. 방금 했던 걸 똑같이 한번 더 늘릴 거예요. 앞전에 했던 거를. 자, 다시 자세히 볼게요. 첫 코, 뜨지 않고 빼는데 늘어지지 않게 좀 당기고 늘립니다. 얘와 얘 사이. 뒤에서 앞으로 걷어 올려서 이 앞에 가닥에다가 바늘 찔러서 겉뜨기로 떠주세요. 하나. 자, 그 다음 놈 겉뜨기는 그냥 떠주시고요. 둘. 자, 얘와 얘 사이. 세 번째 겉뜨기와 네 번째 겉뜨기 사이에 한코더 만들어 줄게요. 가운데 줄을 뒤에서 앞으로 걷어 올리고, 앞쪽에다가 바늘 찔러서, 새로운 겉뜨기. 자, 그리고 나서 옆에 겉뜨기 떠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떠줄게요. 자, 그럼 여기 겉뜨기가 둘, 넷, 여섯 개가 생겼어요. 자, 겉뜨기 여섯 개 생겼습니다. 자, 안뜨기 2개 갈게요, 이제. 안뜨기 2개. 하나, 둘. 이 타이밍에 뭘 해줄 거냐면, 이 가운데 두코 있죠? 겉뜨기 2개. 자, 얘는 한 가닥을 빼세요. 빼서 엄지와 검지로 앞가닥 하나 잡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뒤에 있는 거 겉뜨기 하나 떠주시고요. 얘 다시 바늘에 끼워주세요. 두코 꽈배기예요. 떴습니다. 한번 꼬아준 거예요. 자, 그리고 안뜨기 2개에 이어서 갈게요. 겉뜨기 2개 떠주시고요. 여기 두 가닥 남았을 때 얘는 앞에서 뒤로 걷어 올려요. 앞에서 뒤로 걷어 올리고, 뒤쪽 찔러서 두코 늘릴 거예요. 하나. 그 다음 놈 뜨고, 한번 더. 얘와 얘 사이 가운데에 가닥 들어 올리고, 앞에서 뒤로 걸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뒷놈 찔러서, 한코 만들어줬어요. 자, 마무리 겉뜨기 하나 더 해주면 여기도 겉뜨기가 6개가 생겼어요. 둘, 넷, 여섯. 자, 뒷면 쭈루룩 그냥 올게요. 6단은 그냥 쭈루룩 생긴 대로 안뜨기 6개. 하지만 첫 코는 뜨지 않고 뺍니다. 그냥 빼기만 하세요. 자, 두 번째 코부터 뜰 거고요.
안뜨기 6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자, 안뜨기 6개. 자, 이렇게 6단까지 했어요. 이제 7단. 7단에서 조금 또 하나 포인트가 나와. 이거 조금만 견디면 돼요, 여러분. 자, 초코 빼주세요. 자, 초코 하나 빼주시고요. 코 늘림 들어갈 겁니다. 코 늘림 들어가는데 이번엔 안뜨기로 늘릴 거예요. 얘랑 얘 사이. 얘를 뒤에서 앞으로 찔러주세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찔른 상태에서 실은 앞쪽에 와 있고요. 이렇게 앞가닥을 걸어서 안뜨기 방향으로 한코 떠주세요. 자, 돌려요. 그리고 겉뜨기를 하나 했어요. 자, 이번엔 안뜨기 하나 늘렸잖아요. 얘와 얘 사이엔 겉뜨기로 늘려줄게요. 뒤에서 앞으로 걸고, 앞가닥에다가 찔러서 겉뜨기로. 됐어요. 자, 나머지는 크게 변하는 거 없이 일단 겉뜨기로 쭈르륵 아래 모양 따라서 반대편으로 쭉 가줄게요. 쭈르르륵 가운데 있는 모든 코를 통과합니다. 반대편 겉뜨기 6개 있는 곳에 왔어요. 하나, 둘, 겉뜨기 4개 떠주세요. 그러면 이쪽에 2개 걸렸죠? 얘와 얘 사이에다가는 앞에서 뒤로 찔러서 겉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늘림, 겉뜨기 하나 늘려주세요. 앞에서 뒤로 찌르고 바늘은 뒤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겉뜨기 늘림 하나, 그리고 얘도 겉뜨기. 그럼 이제 바늘이 한 가닥 남았어요. 얘는 실 앞쪽으로 해서 앞에서 뒤로 찔러서 앞가닥에다가 안뜨기. 이렇게 하나. 그리고 뒤로 돌려서 얘는 겉뜨기로 마무리해 주세요. 예스. 자, 뒷면은 다시 생긴 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십니다. 자, 생긴 거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는 요건 안뜨기 모양, 요거는 겉뜨기 모양.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 모양 구별하실 수 있으면 뒷면은 그냥 쭉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자, 안뜨기 6개 나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왔어.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자, 이번에는 설명이 많아. 지금 9단째 들어가는데, 9단째 잘 보세요. 한개 겉뜨기 일단 빼세요. 빼고요. 실 앞쪽으로 와서 안뜨기 준비해 주세요. 안뜨기. 뒤에서 앞으로 찌르고, 앞가닥에다가 넣고, 안뜨기. 하나, 해줬어요. 그 다음 코는 안뜨기로 떠주세요. 됐어요? 자, 바늘 실 뒤로 가서 겉뜨기 지금 6가닥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꽈배기가 들어갈 거예요. 일단 3가닥을 빼주세요. 자, 얘네는 앞입니다. 이 3가닥은 앞쪽으로 빼놓으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꽈배기 바늘이 좀 필요한데 이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꽈배기 바늘 서비스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없어도 뜨는데 지장은 없어요. 과배기 바늘 앞쪽으로 세코 빼준 상태에서 뒤에 있는 세 가닥 겉뜨기 먼저 꽈줄게요. 하나, 둘, 셋. 자, 다시 이 친구들 순서대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옮겨주고요. 앞에 세 가닥. 하나, 둘, 셋. 떠줬습니다. 자, 안뜨기 두 개. 자, 그리고 가운데. 가운데 꽈배기는 이번에 앞가닥 빼가지고요. 아까 앞쪽으로 빼놓고 이렇게 놓고 떴잖아요. 이번엔 뒤로 보낼게요. 자, 뒤로 보내놓은 상태에서 하나 떠주고 다시 얘 바늘로 옮겨줘서 얘 먼저 떠줄게요. 떴고 이제 안뜨기 두 개. 다시 꽈배기. 이번 꽈배기 세 개는요. 설명을 위해서 바늘 잠깐 쓸게요. 이쪽 꽈배기는요. 뒤로 보내주세요. 뒤로. 뒤로 보낸 상태에서 앞에 세 개. 하나, 둘, 세개 겉뜨기 떠주고 다시 이 친구들 돌아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바늘에 예쁘게 걸어주시고요. 위에 있던 바늘 세 개. 하나, 둘, 셋, 떠주세요. 자, 여기까지 떠줬죠? 그러면은 안뜨기 하나. 자, 그럼 얘와 얘 사이에다가 또 안뜨기 늘림 하나 해줄게요. 얘와 얘 사이에는 요거. 얘와 얘를 땡기는 이 가운데 줄, 요거 주워다가 바늘 찌른 다음에 안뜨기로 하나 더 떠주세요. 그리고 실 뒤로 가서 마무리 코 겉뜨기로 띵동. 오, 복잡했던 9단이 끝났습니다. 일단. 자, 10단은 뒤에 있는 무늬 그대로 주르륵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설명 한번 또 듣고 가실게요. 여러분의 편물을 보시면은 꽈배기가 여기 양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그쵸? 얘네는 이쪽 꽈배기를 꼴 때는 바늘을 여러분이 외우고 싶도록 앞쪽으로 뺐습니다. 앞뒤, 앞뒤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첫 번째 꽈배기는 앞, 바늘을, 꽈배기 바늘을 앞, 앞쪽으로 뺍니다. 그리고 중간 꽈배기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네 단마다 꽈주는데, 앞, 뒤, 앞, 뒤. 꽈배기 코 기준으로 앞으로 한번 뺐다가, 그 다음 꽈배기는 뒤로 뺐다가, 다시 앞으로 뺐다가, 그 다음은 뒤로 뺐다가, 앞뒤, 앞뒤. 얘는 앞뒤, 앞뒤. 이렇게 세리시면 되세요. 이쪽 무늬는. 그리고 이쪽 무늬 같은 경우는 얘가 앞으로 꼬아줬잖아요. 얘는 뒤로 꼬는 거예요. 그래서 꽈배기의 흐름이 요렇게 모이도록. 반대로 설정을 하게 되면 바깥으로 이렇게 불꽃형으로 퍼지는 형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외우기 쉽도록 얘는 무조건 앞으로 꼴 거고, 얘는 앞뒤, 앞뒤, 앞뒤. 얘는 뒤, 앞, 뒤. 얘는 앞뒤, 앞뒤, 앞뒤. 그렇게 외우고 가시면 되십니다. 자, 밑에 형태를 보면 이렇게 라운드가 되면서 올라갈 거예요. 거진 늘림은 다 왔고요. 한 번만 더 늘리면은 완성입니다. 11단은 한코 떠요. 일단 겉뜨기로 빼고, 겉뜨기로 뺐죠? 뒤에서 앞으로 걸어요. 뒤에서 앞으로 걸고, 앞가닥에다가 찔러서 겉뜨기로 한코 늘려줬어요. 자, 그리고 실 앞으로 돌려서 안뜨기 두 개. 이번 단은요, 이 끝에서 하나 늘어나는 거, 겉뜨기 말고는
다른 건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무늬대로 그냥 쭉 떠주세요. 겉뜨기 6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6개, 안뜨기 2개, 안뜨기 2개까지 오고 나면은 이제 얘와 얘 사이 앞에서 뒤로 찌르고 뒷가닥에다가 해서 겉뜨기로 한 코 늘려주시고요. 여기다가 또 겉뜨기 됐다. 자, 현재까지 총 11단 왔습니다. 11단 오고 나면은 이제 늘림은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늘어나는 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지금부터는 모양 따라서 기본적으로 꽈배기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양 따라서 위로 쭉 올라만 갈 거예요. 일단 12단은 주르르르 올게요. 자, 이제 13단을 갈게요. 13단은 다 똑같은데 가운데 꽈배기가 가운데 꽈배기 한번 꼬아줄 거예요. 주르륵 갑니다. 겉둘, 안둘. 자, 6개 겉뜨기. 안뜨기 둘. 자. 그러니까 앞뒤 앞. 앞뒤 앞 차례예요. 하나 빼서 앞쪽에서 잡고 있으세요. 굳이 걸 시간이 아까워. 꽈배기 바늘에 거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한 가닥에 잡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한 코 떠주고 얘 바늘 다시로 돌아가서 얘도 떠주세요. 나머지는 똑같이 그냥 떠주시면 됩니다. 됐어. 자, 뒤집어서 뒤집으면 이제 14단이에요. 14단 주르륵 갈게요. 그냥 주르르르륵 모양 따라서 그냥 주르르르륵 이동. 15번째 단,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꽈배기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꽈배기는 세 코를 빼서 앞으로 잡아주죠. 앞으로 빼줘요. 자, 여러분 꽈배기 바늘이 있으시면 앞으로 그냥 걸어놓으면 되시고 귀찮으면 저처럼 이렇게 잡고 뜨시면 되십니다. 자, 앞에 3개 다시 걸어주고 3개. 하나, 둘, 넷. 안뜨기 2개. 자, 그리고 중간 꽈배기는 넘어가고요. 그냥 겉뜨기로 안뜨기 2개. 다음 꽈배기 3개는 요거는 뒤로 하나, 둘, 셋.
반대기 두 개. 버티기 두 개. 자, 16번째 단 갈게요. 자, 16번째 단 안뜨기 부분은 주르륵 그냥 오세요. 모양 따라서 안둘, 겉둘, 안 6개. 자, 17번째 단. 17번째 단은 쭉 가다가 가운데 꽈배기 한번 꽈줄 거예요. 앞뒤, 앞, 뒤 차례네. 잡아다가 뒤로 잡고. 걸고. 뜨고 나머지 쭈루루 다음 18번째 단은 쭈루룩 안쪽 방향은 계속 쭈루룩이에요 그냥 자 19단 20단 9단은 아래 무늬 그대로 겉방향에서도 쭈르륵 안방향에서도 쭈르륵 올게요. 생긴 대로 그냥 떠주세요. 자, 21번째 단은 이제 꽈배기가 3개가 다 동시에 들어갑니다. 꼬아줄 차례예요. 뺄거 빼고 일단 꽈배기까지 직진 겉둘 안둘 먼저 오른쪽 꽈배기 앞으로 꼬다리 캐코 앞쪽으로 빼고 위에서 세 개, 둘, 셋 떠주시고요. 앞에 빼놓은 거세 개, 바늘에 걸어서 하나, 둘, 셋. 다시 안뜨기 두 개. 자, 이번에는 아까가 앞뒤, 앞뒤, 앞. 이번에 앞 차례네. 잡아다가 앞으로 잡고 하나 떠주고 잡아다가 떠주고 안, 둘. 자, 이번에는 왼쪽 꽈배기 뒤쪽으로 잡아놓고 그대로 떠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걷어 올리고. 하나, 둘, 넷. 자, 지금부터 3단. 1번, 2번, 그리고 다시 3번. 생긴 거 그대로 주르륵, 주르륵, 주르륵. 모양 따라서 3단만 더 가줄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요. 뒷부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면을 똑같이 두 개를 떼세요. 센치는요, 저는 지금 대략 14.5, 14점 뭐그 정도 되는데, 14에서 14.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관자놀이 정도에서부터 이 길이가 어디까지 오는지. 여러분 더 크게 두고 싶으시면 옆에 사이즈 더 추가하셔도 되시고요. 밑에 늘리고 싶으면 턱끝까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요 모양 그대로 몇단더 올라가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똑같이 두 개를 만들어 오세요. 두 개를 만들고 나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이 만들어 놨으면 이번엔 앞쪽, 이마 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마 친구. 대략
한 자기 이마 넓이 있잖아요. 딱 이마. 자기가 하고 가리고 싶은 부분. 대략 한14 나오는데, 저는 14? 저는 한 14로 할게요. 14. 14cm 정도로. 대충 이만큼 만들면 돼. 이번엔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전체가 지금 26코잖아요. 26코인데, 24개로 잡죠. 24개 잡은 다음에, 사이드에 라운드 살짝만 한 번만 늘려주고, 쭉 올라갈게요. 대충 한 24코만 잡으면 되니까, 요 정도 빼주시고, 매듭으로, 시작.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스물넷. 24개 먼저 만들어줬고요. 순서대로, 실 앞쪽하고 뺀 다음에, 안뜨기 하나, 안뜨기 방향으로 그냥 빼주세요. 그리고, 실 뒤로 넘겨서, 겉뜨기 2개, 안뜨기 6개, 안뜨기 6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6개, 겉뜨기 2개, 안뜨기 하나. 자, 이제 겉면으로 왔어요. 자, 사이드 코 늘려줘야겠죠? 한 코씩 늘려줄게요. 일단 첫 번째 겉뜨기 코 빼고 그냥 얘와 얘 사이에 뒤에서 앞으로 들어가지고 뒤에서 앞으로 들어가지고 앞가닥에 겉뜨기로 늘린 코 하나. 겉뜨기 늘림 하나. 그리고 나서 안뜨기 2개. 겉뜨기 6개. 안뜨기 2개. 겉뜨기 2개. 안뜨기 2개. 겉뜨기 6개. 안뜨기 2개. 자, 여기서는 앞에서 뒤로 찔러가지고 뒷가닥에다가 겉뜨기 하나 늘려주고 그냥 겉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26개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26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얘 모양 그대로 쭉 올라갈 건데요. 헷갈리시죠? 그냥 따라오세요. 자, 앞머리 3단 그냥 안뜨기 주르륵. 안뜨기 주르륵이 아니지. 반대편 모양으로 그냥 주르륵 가주세요. 모든 무늬는 겉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뒷면은 그냥 생긴 거 따라서 쭉 오시면 되세요. 자, 다시 겉방향. 여기서는 꽈배기 가운데 거 하나만 꼬아줄 거예요. 둘, 한 둘, 여섯 개 지나가다가, 몇 개야? 1, 2, 3, 4. 얘는 다음에 갔다가 오면은 꼬아줄게요. 가운데 두 코, 여기 가운데 겉뜨기 두 개는 먼저 앞뒤 방향으로 꼬아줄 거예요. 앞으로 먼저 뺐다가,
다시 걸고, 꼬아주고. 자, 뒷면 그냥 주르륵 오세요. 자, 다시 겉면이죠? 이번에는 양쪽 꽈배기 꼬아줄게요. 앞, 뒤. 캐코 잡아다가, 지금 1, 2, 3, 4, 5, 여섯 번째 단인데, 캐코 잡아다가, 앞으로 빼고, 뒤쪽에서 꽈배기 진행. 그리고 앞에 세코 주서다가, 이어서 붙여주고요. 다시 안뜨기 두 개.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 자, 뒤쪽 꽈배기입니다. 이번엔 뒤니까 세 개. 잡아다가 뒤로 보내고, 꽈배기, 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끝까지 무늬대로 그냥 쭉 빠졌습니다. 자, 이번엔 꽈배기가 들어갔죠. 그 다음 지나가면서 일단 뒷면. 뒷면 주르륵 일단 올게요. 이번 단에서는 지금 이제 이번 단에서는 여기 가운데 꽈배기 한 번만 더 해주고 다른 거 없어요. 자, 가운데 꽈배기 한번더 꽈줄게요. 아까가 앞으로 꽂잖아. 이번엔 뒤로 꽂게요. 뒤로 가고 떠주고 위에 있는 거 주워다가 다시 떠주고 뒷가배기 나머지는 무늬대로 자, 다음 면도 그냥 주르륵 올게요. 다음 단도 그냥 주르륵 오세요. 자, 주르륵 왔죠? 자, 이거 봐야 돼. 여기서 자기가 이게 모자에 DP를 할 때, 디자인을 할때 얼마큼 올릴 건지. 얘가 대략 지금 6.5거든요? 저는 이 친구 이제 그만 올릴게요. 이 모양으로 끝내줬어요. 6.5로써 끝났습니다. 6.5cm. 이 단에서 끝내도록 하고, 자, 지금부터 뭘 하냐면 조립을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편물이 3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보자. 어우, 난잡하다. 얘를 어디서부터 이어줄 거냐면, 방향을. 자, 마지막, 제가 이마를 마지막으로 떠서 긴 실이 이마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마 방향으로 이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물은 이렇게 해두세요. 겉방향. 겉방향, 얘는 안쪽 면이 이쪽으로 오게. 그래서 이따가 완성했을 때 이렇게 뒤집어질 거니까요. 얘는 안, 겉, 겉, 안, 겉, 겉.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갈게요. 실만 얘를 끌어다 쓸 거예요. 자, 이마는 안쪽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게, 얘는 겉면이 보이게 해놓고, 얘는 지금 겉뜨기니까 앞머리에 달린 실 가지고 떠줍니다. 겉뜨기로. 둘. 이 부분에서 밑에 매듭, 그냥 연결 안된 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따 이렇게 땡기면 돼요. 일단은 모양대로 쭉 가줄게요. 이쪽 귀는 모양대로 쭉 일단 떠줄게요. 이게 다음 단올때 꽈배기 가야 됩니다. 오. 어? 이게 꽈줄 차례인데? 여기 두코 꽈배기 있죠? 얘는 꽈줄 차례야. 꽈야지, 그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헷갈린다. 앞뒤, 앞뒤, 앞뒤. 이번엔 꽈주고, 허투루 지나가지 않아요. 일단, 나머지는
바늘로 옮기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 뜨고. 여러분, 여기까지 한쪽 귀다 옮겨줬으면요. 모양대로 쫙 옮겼잖아요. 그 다음은 얘가 붙어야 돼요. 반대편 귀가 붙어야 되는데, 귀와 귀 사이 여기 뒤통수. 우리 제비꼬리, 여기 정확하게 뒤통수, 정뒤통수 부분이 될 건데, 사이즈가 좀 모자라겠다 싶은 분은 여기서 가마코로 코를 더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저는 모자라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느낌상 그냥 모양만 내준다시피 해서 해코만 잡아줄게요. 가마코로 하나, 그냥 엄지와 검지로 고리 벌려놓고 여기 사이에 끼는 거예요. 둘, 세 개만 만들어 놓고 이어갈게요. 자, 나머지는 그냥 모양대로 생긴 대로 떠줄게요. 얘도 여기가 끝에 여기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늘어질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당겨주시면 되십니다. 자, 모양대로 일단 뜨세요. 걸고 나서 얘를 당겨. 그럼 조여. 자, 우리 귀 부분. 다음 단에 올때 저거 할 거예요. 꽈배기 꽈줄 거예요. 자, 얘는 자, 귀였나? 앞뒤, 앞뒤, 앞뒤. 뒤에서 꽈주고. 자, 여기도 나머지 모양대로 딱 이어줬고요. 이제 앞머리 와서 붙어야 돼요. 앞머리는 반대 방향으로 와서 붙는다고 했죠. 앞머리는 우리가 얘를 마주할 때 여기는 겉뜨기 꽈배기가 보이지만 여기는 꽈배기의 뒷면인 안방향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안방향. 안방향에다 갖다 놓고 생긴 대로 이어줄게요. 반대 모양으로 생긴 대로 따라갈 때 이거 아래 생긴 대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다 옮겼다. 자, 일단 다 옮겼고, 이제 이어서 매직 루프로 무한 돌림뜨기. 겉방향에서만 돌려뜰 거기 때문에 생긴 대로 쭉 뜨시면 돼요. 왜 이렇게 산만해? 자, 이어놓고 보면은 지금 첫 줄은 얘가 여기 많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몇단 뜨면서 정리가 될 테니까. 이어서 뜰게요. 이제 여기 이렇게 멀리 가닥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냥 이어서 뜰게요. 뜨고 이 늘어짐은 이 밑에 달린 걸로 당겨서 조절해주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멀어졌잖아요. 얘네와 얘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뜨시면 돼요. 일단 겉둘 해놓고 이 밑에 늘어진 거 당겨서 붙여버리고 바짝. 자, 지금 이제 생긴 거 모양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자, 이큰 꽈배기는 6단에 한 번씩 꼬아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옆에 작은 꽈배기는 4단에 한 번씩 꼬아준다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제 원통으로 조금만 올라가다가 또코 줄이기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귀때기하고 앞머리 뜨면서 꽈배기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머리 지통 전체 지나갈 때는 그냥 꽈배기는 6단, 큰 꽈배기 6단마다, 작은 꽈배기는 4단마다. 나머지들은 그냥 생긴 대로 거단, 거단 이런 식으로 모양대로 떠주시면 되십니다. 있잖아? 이제 싹 살짝 뒤로 돌려서 반대로 보내. 다음 코가 가마코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가마코 세코 했던 부분. 겉뜨기로 그냥 떠주세요. 둘. 네. 나머지들은 이어서 쭈루루. 자,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26번째 단 들어가는데요.
이어서 떠주면서 모양 꽈배기 들어갑니다. 넓은 꽈배기. 26번째 단에 꽈배기를 만났어요. 자, 꽈배기도 모양 원래 그대로 앞뒤로, 얘는 앞으로 먼저 빼죠. 앞. 3, 둘, 두꺼 꽈배기 지나가고, 다음 꽈배기는요, 뒤로 꼬아요. 집게가 꽈배기 바늘이 뒤로 가 있고, 앞에 있는 녀석을 떠주시고요. 뒤에서 순서대로 하나, 둘, 셋. 가마코 부분 그냥 떠주시고, 자, 이번 단. 꼬아준 단 있잖아요. 지금 꽈배기 들어간, 그리고 앞머리 부분을 만날 건데요. 이제는 이 부분을 안뜨기 부분에서 꼬아주거나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얘는 어차피 뒤집어 까져서 우리 이 라인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무늬를 더 이상 여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대로 메리야스로 뜨게 되면 머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코주림을 좀 들어가 줄게요. 꽈배기를 안 하는 만큼 코를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꽈배기 코예요. 여기 6개, 안뜨기 6개 만났죠? 여기서 안뜨기 하나, 그리고 2개 같이 모아서 한 코로 떠버리세요. 없앴어요. 모아뜨기로 한코 삭제, 그리고 안뜨기 하나, 나머지 안뜨기 2개도 같이 떠서 꽈배기 코에서만 두 코를 삭제했고요. 겉뜨기는 그냥 겉뜨기로 뜨고, 여기 가운데 꽈배기 있죠? 두코 안뜨기 그냥 모아서 하나로 합쳐주세요.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안뜨기 다시 만났어요. 안뜨기 6개. 일단 안뜨기 하나 뜨고, 2개 같이 떠서 없애고, 안뜨기 하나 뜨고, 2개 같이 떠서 없애요. 자, 이마 부분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끝을 내줬습니다. 또 다음 단이네. 봐요. 얘는 이렇게 뒤집어 까질 거잖아. 이제 이 뒷부분에 무늬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더 까줄 필요도 없었어. 이렇게 살짝 두껍게 넘겨줄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제 이 모양 그대로. 이마 부분은 코 삭제한 거, 고 모양 그대로 따라서 안뜨기, 겉뜨기 2개, 안뜨기 4개로 줄었어요. 이해하시면서 쭉쭉 올라가시면 되십니다. 겉뜨기 방향에서는요, 중심 꽈배기는 4개마다 꼬아줄 거고, 얘는 6단마다 꼬아줄 거예요. 앞, 뒤, 그리고 얘는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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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방향,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해주면서 만들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몇 단까지 올라가냐면 지금 이게 이마에서 여러분, 이제 이 정도 원통을 고정을 해놨으면 여러분 머리도 써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살짝 써보고, 아, 너무 클것 같다. 어? 차라리 살짝 조이는 느낌이 더 예쁜 거예요. 왜냐면 모자 썼을 때 나중에 늘어나는 거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어디를 줄이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아랫단, 여기 넓어지는 구간, 머리로 치면은 에스키모 아랫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넓어도 괜찮아요. 근데 머리통을 잡아주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싹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여기 뒤트임 있죠? 응? 가마코로 지나갔던 뒤트임 구간 여기 거뜬히 다 6개나 살아 있을 거예요. 아니 이제 거뜬히가 둘, 넷, 여섯, 7개나 있네. 여기 7개나 있잖아요. 여기를 아 여기다 꽈배기 넣으려고 그랬는데 한코 줄이고 꽈배기 넣어야겠다. 나는 여기 한코 줄이고 여기다 6코 꽈배기 진행할게요. 그러면서 어디를 줄여 없앨 거냐면 저는 이제 여기를 없앨래요. 코를 줄인다 하면은 어디를 없앨 거냐면 이쪽 뒷꽈배기는 6코마다 6단마다 얘처럼 똑같이 꼬아줄 거예요. 여기 뒤. 가마코 들어갔던 7코는 6코로 줄일 거고 6코를 가지고 이 가마 얘처럼 꽈배기를 한두 번 정도는 더 넣어줄 수 있, 한두 번 정도는 넣어줄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을 해줄 거고 내 머리 둘레가 너무 크다 싶으면 저는 안뜨기 있죠? 이런데 과와 과와 과 사이에 안뜨기 두 개씩 들어갔던 거 하나 둘 셋. 여기는 줄였으니까 없을 거고 하나 둘셋넷네코 줄이고 일단 여기서도 좀 앞쪽에서도 좀 줄이지 뭐 여기 옆구간 네코 줄이고 여기 모아떠서 이 가운데 두코 꽈배기 중심으로 양쪽 안뜨기 구간 두개두 개씩 있는 거 하나하나로 몰아주고 여기와 여기 얘와 얘 연결된 여기 벌어지는 사이도 하나하나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티안 나게 살짝씩 지금 다음 바퀴에서 또 줄이면서 틀 잡아놓고 쭉뜰 겁니다. 대략 높이는 우리가 좀 전에 한번 꼬아줬으니까요. 일단 다음 꽈배기 전까지는 똑같이 그냥 빙빙 뜬다 생각하고 만나도록 할게요. 가면서 이두코 꽈배기는 네 단에 한 번씩 꼬아줘야 돼요. 다음 여섯 코 꽈배기 만날 때까지 일단 돌고 오겠습니다. 다음 꽈배기. 여기서 이만큼 올라와 줬어요. 지금 총 31단. 맞나? 들어갈 차례고요. 이제 31단 들어갈 차례입니다. 들어갈 차례면서 6호 꽈배기 들어가 줄 건데요. 가는데 이제부터는 살살 머리 좀 줄여줄게요. 우리 여기 앞머리 구간 보면은 완전 인여 라인이잖아. 여기가 이렇게요. 그렇죠. 여기 안 보이죠? 이 부분은 가려질 거니까. 거기서 잠깐 또 코줄임 좀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떠주고, 이제 꽈배기 구간 꼬아주면서. 아! 뒤에 가마코 구간 있잖아요. 뒤에 가마코. 여기서는, 가마코 어디 갔지? 가마코 구간에서는요. 아까 여기서 여섯 번째 단에서 한번 꼬아줬어요. 얘 기준 1, 2, 3, 4, 5, 6, 여섯 번째 단에서 꼬아줬어요. 여러분도 꼬아주세요. 가면서 자, 꽈배기 한번 해주시고요. 이번 단에서는 6코도 꽈주지만 2코도 꽈줘야 돼요. 한번 가면서 싹 스캔해 볼게요. 6코도 꼬아주고 안뜨기 구간에서는 하나로 줄였기 때문에 한 코만 뜹니다. 자, 두코 꽈배기 구간. 앞뒤. 이번에 뒤네요. 뒤로 넘겨서 써주고, 잡아오고, 넣어주세요. 또 여기도 한 코로 줄였어요. 안뜨기가 하나로 줄었죠. 그래서 하나. 자, 얘는 뒤야, 뒤. 이세 개는 뒤로 보내주시고요. 딱 잡아야 돼요. 안 그럼 풀려요. 3, 하나, 둘, 넷. 얘 옆에도 한번 볼게요. 안뜨기. 가마코 구간이다.
바마코 구간에서는 저는 7개였던 걸 6개로 줄여놨기 때문에 주르르 아까 한번 꼬아줬으니까 지금은 꼬지 않아요. 일단 겉뜨기 6개로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안뜨기 하나, 둘 가지고 다음 꽈배기 구간을 또 만났습니다. 얘도 앞이 먼저죠. 앞에를 먼저 잡아놓고 코꽈배기 꼬아주고 안뜨기 2개 하나네. 두 코꽈배기 옆에도 하나로 줄여줬으니까 하나인 거예요. 얘 뒷꽈배기네. 계속 꼬아주고 막 변형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심심할 틈은 없어요. 재밌어요. 자, 여러분 이제 앞머리 왔는데요. 여기서는 몇코 줄일까? 이제 두 코만 줄일게요. 여기 안뜨기 2개 있던 거. 안뜨기로 모아가지고 그냥 두 코만 줄일게요. 안뜨기에서 마이너스 두 코. 어차피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안 보이는 쪽에서 많이 줄여놓으면 이따가 편하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2개 같이 찔러주시고요. 둘. 자, 나머지는 일단 쭉 갑니다. 그러면 저쪽에서도 또 안뜨기 4개가 나오겠죠? 더 줄여주고, 모양대로 가다가, 다음 앞머리 구간에 이쪽 꽈배기였던 안뜨기 2개, 4개 만나면 안뜨기 2개로 줄여주세요. 안뜨기, 앞머리 여기 구간 지나가면 여기가 이제 또 아까 코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32번째 단을 들어갈 거예요. 32단은 별 내용 없을 것 같아. 그냥 앞머리 구간 다시 오면 여기서 또 줄여줄 거고, 쭈루룩 갈게요. 모양대로 쭈루룩.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쭉 오면 되고, 안뜨기, 앞머리 구간 앞에서만 어디 줄일까요? 해주던 대로 안뜨기 구간에서만 줄여줄게요. 일단 사이드는 그냥 떠주고 여기 하나 뜨고 생긴 대로 뜨다가 여기 안뜨기였던 여기 2개 같이 떠서 없애버릴게요. 여기서도 그럼 두 코만 삭제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두 코만 삭제.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쭈루룩 갈 거니까. 아니지. 여기 2개. 여기 2개. 떠서 없애고 그러면 두 번째 코 삭제 끝. 자, 나머지 단은 어떻게 갈까요? 쭈루룩 다음 단이에요 벌써. 33, 34 내용 없습니다.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되세요. 아직 꽈배기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얘 기준으로 9단 더 올라갔다가 33, 34는 그냥 쭉 뜰게요. 모양 그대로. 고민이네. 이번엔 뭐 하고 놀까? 자, 35번째 기준은요. 이거 꼬인 들어간다는 거 말고는 두코 꽈배기, 두코꽈 들어가고, 특히 뭐 딱히 줄일 건 없는데, 조금 더 머리에 핏대는 느낌을 위해서 앞머리 구간에서 두코또 줄여줄게요. 이번에 줄이기 좋은 공간은
그냥 여기 한 요쯤 아까 안 뜨겼던 걔랑 옆에 겉뜨기가 만날 거예요. 여기 그쵸? 여기 이렇게 줄여서 없앱시다. 이렇게 그것도 모아줄게요. 얘네만. 자, 일단은 35번째는 두 코까베기로 신경 쓰면서 쭉 달려요. 이번엔 앞이야. 두 코까베기 이번엔 앞으로 빼고. 자, 앞머리 구간 오면요. 겉 하나, 안 하나. 여기 두개 있지. 겉뜨기 두 개로 올라가고 여기 안뜨기 싹다 모아져갖고 하나 남았잖아요. 얘를 안뜨기 하나 겉뜨기를 같이 겉으로 잡아서 그냥 겉뜨기를 없애버리세요. 그럼 편하겠죠? 또 여기도 예, 안뜨기하고 뒤에 있는 겉뜨기하고 합쳐서 없애버릴게요. 36단은요, 그냥 쭉 가세요. 쭉. 생긴 거 그대로 그냥 떠요. 떠서 다시 요 가닥에서 만나면 돼요, 여기서. 두루루. 여기서 저는 뒤에 꼬아줄 때가 됐네요. 그렇게 됐네. 어쨌든 저는 여기서 꼬아줘야 돼가지고 꼬아줄게요. 36단에서 가마코 부분, 꽈배기, 6개. 37번째 단에서는요, 이것만 신경 쓸게요. 일단 쭉 가요. 한 바퀴 그냥 갈 건데, 다음 꽈배기 들어가면 늦어. 자, 37단에서는 우리 가운데 여기 자연스럽게 줄이다 보니까 6코의 겉뜨기가 생겼어요. 앞머리 구간에 6개의 겉뜨기가 생겼어요. 여기. 얘네 중심 1, 2, 3, 4, 5, 6. 37단은 모양대로 다 그냥 오는데 여기서 한번 꼬아줄게요. 왜냐면 앞머리 구간 얘가 이제 이렇게 덮어지잖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슬슬 보이는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살짝 보여. 한 요만큼 올라가. 머리 정수리까지 한 요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살짝 보이니까 밋밋하니까 여기 한번 이따 꼬아줄게요. 갔다가 여기 6코 앞머리 구간에서만 꽈배기 들어간다. 왔어. 어우, 앞머리에 여기 겉뜨기 6개 왔어요. 옆에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안뜨기 뭐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얘는 그냥 뭐 어느 방향으로 꽂든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꽂으세요. 저는 뒤로 갈게요. 왜냐면 가마코가 뒤가 앞으로 당겨졌기 때문에 얘는 뒤로 떠줄래요. 꽂아주고. 여기서 이렇게 앞머리에서 꽈배기가 하나 들어가 줬어요. 이거는 이따가 우리가 막상 실제로 접었을 때 보일지 안 보일지는 모르는데, 그거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하나, 겉뜨기 두 개로써 다시 앞머리는 끝. 자, 안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겉뜨기 하나. 여기까지 오자. 일단 여기까지 오자. 여기 생긴 대로 여기까지 오고. 38단 주로로 가야겠죠? 특별한 사항이 두 코까베기 있네. 특이사항은 두 코까베기 꼬아줄 차례예요. 두 코까베기 꼬고 다시 여기 와서 써보도록 할게요. 38단은 두 코까베기. 이게
이제 슬슬 정수리 구간 이제 머리 점점 머리 크기 맞춰서 줄여줘야 되는데 꽈배기가 한번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마 사이즈가 또 줄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서 어디서부터 줄여줄지는 정해봐야 될것 같아요. 한두단 정도는 그냥 쭉 올라가도 되겠는데요? 39, 40까지는 평단으로 그냥 쭉 아래 따라서 모양 그대로 따라서 쭉 가주세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41단은 특이사항 없고요. 뒤에 가마코 나는 꽈배기를 들어가야 되네요. 가마코 꽈배기. 그거 말고는 또 없어. 가마코 말고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 42번째. 다음 바퀴에서는요. 6코 꽈배기도 까주고, 2코 꽈배기도 까줄 거예요. 6과 2과 26과 이거 다 신경 써서 한 바퀴 오고, 얘는 보자. 앞머리 꽈배기가 지금, 아직 4단밖에 안 돼서, 꽈줄 때는 아닌데, 단수 틀리면 헷갈리니까, 얘도 지금 앞머리 꽈배기까지 꽈버릴게요. 알겠죠? 왜냐면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려지니까. 어차피 크게 지장이 있는 높이는 아니니까요. 머리 둘레 크기 살짝 줄인다 생각하고 여기 한번더 꽈주는 걸로 전체 꽈배기들 다 진행. 그래서 42번째는 전체 꽈배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꽈배기가 자꾸 들어가면요. 이상하게 우리가 코를 줄여준 건 없는데 사이즈가 약간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슬슬 가야 돼. 진짜 줄이러 가야 돼요. 와, 우리 한 볼을, 저는 지금 이만큼 남았어요. 한 볼째가. 여기 인여실이 좀 많기는 한데, 어차피 연결해야 될것 같으니까 주워서 쓰는 거는 무의미하고, 캐시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43단은 그냥 3, 4, 43. 44. 43, 44. 두단 정도 그냥 평단. 생긴 대로 돌리기. 왜 그러냐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좀 줄이기 들어가야 돼요. 와, 근데 실이 진짜 아 이렇게나 애매하게 모자라다고? 너무 속상하네. 자, 두단더 평단 갈게요. 써보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지금 넓이가 딱 좋은데 46단 두단더 평단으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실이 없네. 두단더 평단 가야 된다는 거. 46단까지 돌리는 거 하고 있어요. 이제 한 바퀴 왔어. 실이 이쯤에서 모자라가지고 저는 연결을 했거든요. 매우 매우 속상한 일이죠. 속상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로마의 투구 같은 느낌이야, 그치? 갈때 가더라도 꽈배기는 데려가야죠? 46단에서 꽈배기 나오네. 2코 꽈배기. 자, 46단까지 해줬습니다. 이제 47단 가야 돼요. 제가 지금 너무 설명 없이 쭉쭉 가고 있어요? 그냥 겉뜨기 안뜨기 하실 수 있으면 그냥 따라오셔야 되는데 걱정되네. 너무 설명 없이 혼자 뜨고 있는 기분이 갑자기 들었어요. 죄송해요. 자, 47단 머리 한번 써보고 올게요. 자, 47단은요. 자, 일단 여러분 전체 코스 한번 세려 주실게요. 몇 코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셋, 넷, 어이씨, 하다 보니까 나는 59코가 됐어요. 자, 체크. 59코네. 총? 줄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9코까지 줄었어요.
앞단에서 보면은 앞단 정도에서 제가 계속 줄여나가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5 포인트에서 줄였던 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혼자 몰래 이불 속에 숨어서 딱히 뭐 줄인 건 없었어요.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게 찍으면서 했어요. 자, 보자. 59코인데 모양을 볼게요. 꽈배기는 꽈배기대로 일단 한번 가주는 게 예쁠 거니까 내비두고. 지금 남아있는 안뜨기를 다한 코씩 안뜨기를 다 없애자 일단. 그치? 아, 이거 너무. 여기 두 개씩 남아있잖아요. 꽈배기 옆에. 큰 꽈배기 옆에 지금 두 개. 여기도 두개 남아있어. 그리고 여긴 하나로 줄었고. 작은 꽈배기 양쪽으로 아까 하나로 다 뭉쳐서 줄여줬으니까, 이번에는 큰 꽈배기 옆에 있는 애들, 안뜨기 두 개짜리들을 다 하나로 줄여주는 거죠. 몇 코가 줄어드냐? 볼게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줄여도 될것 같은 게, 꽈배기가 가다 보니까 꽈배기가 잡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줄이는 거에 연연하지 않아도 될것 같긴 해요. 50몇 코면은 대략 뭐한 일단 안뜨기 4개였던 거 그거 있죠? 여기 옆에 거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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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꽈배기 옆에 보면 안뜨기 두 개씩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다 하나로 합쳐주세요. 자, 큰 꽈배기 하나 지나가면서 여기 안뜨기 두개 동시에 질러서 하나로 합쳐주고, 여기는 가마코 부분의 꽈배기였어요. 저는 꽈배기가 한단더 아래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도 두 개를 만났습니다. 두 개짜리는 전부 다 하나로 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48단은 꽈배기단. 꽈배기 4개의 큰 꽈배기죠? 5개지, 앞머리까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마코 쪽에 있는 꽈배기는 개별 알아서 맞춤이니까 그냥 그거는 알아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큰 꽈배기 1, 2, 3, 4, 앞머리까지 5개 꼬아주는 것만 하고 변동 없이 진행을 할게요. 아마 다음 꽈배기 올라갈 때는 이 친구가 안 살아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꽈배기를 위해서 한번 더 꼬아줄 일이 있을까? 있겠죠? 그러면 꽈배기 얘네 큰 애들은 살려놓고 작은 애들, 이 작은 공간 애들을 좀 죽여서 없애야 될것 같은데요. 네 코만 줄일게요. 네 코만. 이번엔 어디 줄일 거냐면요. 봐봐요. 요렇게 두코 꽈배기 있는 구간을 보면은 겉뜨기 두 개, 안뜨기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 붙여서 얘도 붙여. 얘 붙여서, 그러니까 겉뜨기 꽈배기 두코 꽈배기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안뜨기 애들과 이 겉뜨기 애들 한코한 코씩을 두 개를 붙여서 안뜨기를 없애버릴게요. 왜냐면 꽈배기와 꽈배기가 나중에 만났을 때 여기 각은 살아 있어줘야 되니까요. 안뜨기로 없앨게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면 여기 안뜨기를 없애고 여기도 안뜨기를 없애는 거야. 그러면 여기 두 개니까 여기 중심에 두코 꽈배기 하나 있고 반대편에도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총네 코가 1, 2, 3, 4. 네코 삭제되는 거예요. 네 코만 줄입시다. 너무 많이 줄이면 또 좁아. 지금도 한 송이 있어갖고 얘가 썼을 때 이게 머리 핏이 딱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일단 거기까지만 줄이고 볼게요. 겉뜨기와 안뜨기를 잡아가지고 안뜨기로써 없애고, 그 다음 놈도 겉뜨기와 안뜨기를 같이 잡아서 안뜨기로 없애요. 또 돌았네. 자, 그러면 40, 50단. 50단은 우리가 아까 한번 4코를 줄여줬으니까 이번에는 한 바퀴 쭉 그냥 밑에 모양 따라서 그대로 떠주세요. 돌리기. 주르륵 돌리기. 너무 연타로 다 줄이면 찐빵 되거든요. 또 50단 돌렸으면은 그 다음 거는, 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작아 보이죠? 나 머리 진짜 큰데, 저 머리가 58cm거든요, 둘레가? 저 머리 되게 커요? 그런데도 지금 예쁘게 잘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머리 작은 분들은, 아, 작은, 너무 큰거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합판성 봐봐. 이거 지금 봐봐. 이거 무슨 산뼘도 안 돼. 근데 이게 이만큼 늘어나니까 이게 이쁘게 모양이 보이면서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랫단 여기가 또 이제 오이같이 안 보이게 약간 넓게 대한 스타일이니까. 꽈배기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51단은요. 어떻게 할까요? 줄여야겠죠? 줄이고 평단인 건데, 어딜 줄일 거냐면, 아까 보면 여기 안뜨기로 꽈배기 두코 삭제하면서 안뜨기 두 개만 남았잖아요? 일단 얘는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얘는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그럼 두 코가 줄죠? 아까 안뜨기 두 개, 이제 두개 했던 거, 두코 꽈배기 기준, 걔네 두 개는 합쳐주시고요. 앞머리에서 두 개를 줄일 거예요. 앞머리 코에서 꽈배기 냅두고, 여러분 이쪽이나 이쪽, 이렇게 해서 두 코를 없애주세요. 여기 꽈배기 옆으로. 아시겠죠? 그럼 총네 코가 또 삭제됩니다. 52단, 평단. 한번 줄여줬으면 그 다음 무조건 평단이에요. 그래서 평단을 갈 거예요. 생긴 대로 뜨라는 이야기입니다. 53단도 그냥 떠줄게요. 딱히 줄일 구간이 지금 안 보여서 함부로 줄였다가는 세모가 될것 같아요. 일단 우리 꽈배기까지는 갑시다. 다음 단에 꽈배기 들어가니까 꽈배기 들어가고 핏감 본 다음에 확 줄여버릴게요. 자, 이제 54단 갑니다. 53단은 돌리고 54단은 꽈배기. 54단은 꽈배기 단이에요, 여러분. 꽈배기 해주세요. 안 돼요. 나오세요. 안 돼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지 마세요. 55, 56은 그냥 돌릴게요. 55, 56은 평단. 왜냐면 너무 쪼일 것 같아서. 이 꽈배기 모양을 좀 살려주는 게 이쁘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자, 57단 갈게요. 지금 써보니까 그만 줄여야 될것 같은데요. 이제 그만해야 될것 같긴 해. 한 4단 정도만 올라가면 아예 끝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몰아버리면 당연히 여기가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덩어리가 지겠죠? 그러니까 4단 동안에 줄이고 평단 동안에 효율적으로 줄여줘야 돼요. 몇 콘지 보자. 46이거든요. 그냥 46의 배수를 찾아보자. 한번더 빼. 이렇게 하자. 9코 빼자, 9코. 9코씩 줄이면 확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59, 45. 46코니까 59, 45로 해가지고, 5코마다 줄여주는 거예요, 9번을. 무늬 상관없이. 하나, 둘, 셋, 넷. 꽈배기코에서 5번째까지 뜨고, 여섯 번째 코랑 그 다음 안 뜨기 잡아다가 뜨기. 하나, 그럼 계속 겉뜨기만 하면 된다.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다음 놈도 없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없애고. 한 바퀴 줄이고 왔어요. 자, 그 다음은 평단. 그냥 대충 줄이는 거예요, 대충. 내추럴하게 줄이는 중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 겉뜨기로 한 바퀴, 평단. 오면서 38코로 또 줄여줬어. 어디서 줄여줬냐면요. 앞머리에서 여기 안뜨기가 저는 좀 남아있길래 다 없애버렸어요. 눈에 띄게 거슬려서요. 자, 그러면은 지금 38코가 되었어, 나는요.
5의 배수 플러스 알파로 줄이고 38코가 되었다. 40, 6, 100이 38은 8코 줄여줬네? 8코 줄여줬어요, 어쨌든. 질질 끌지 말고 빨리 없애줘야겠다. 너무 모양이 안 이뻐지려고 한다. 자, 바로 없앨게요. 2코. 전부 다 2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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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코. 짝수로, 여러분도 짝수로 남으셨으면 싹다 그냥 2코로 마무리. 무조건 2코 모아뜨기. 전부 다. 그만 가세요.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머리에서. 그냥 무조건 2코로 다 없애버릴게요. 나 38코였으니까 2개씩 없애면 19코. 8, 19, 끝! 다 했다. 꺼도 돼. 자, 이렇게 해주고요. 한번더 2코씩 다 모아 뜰게요. 지금 아직 좀 구멍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한번더 2코씩, 전부 다 2코씩 다시 한 번만 더 좁혀 줄게요. 하나, 둘, 넷. 19코였으니까 2, 9, 18. 얼추 이쯤에서 끝내면 될것 같긴 해요. 너무 땅 맞아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예스. 이렇게 하니까 한 바퀴도 됐죠? 이번에는 진짜 없애도 될것 같죠? 돗바늘 준비해 주세요, 일단. 자, 돗바늘 준비해서요. 가위로 대충 이만큼 남기고 자른 다음에 돗바늘로 실 나머지 꼬다리 넣어주세요. 그리고 어딨냐 순서대로 어디가 앞이야? 한 꼬씩 돗바늘로 스르륵 돗바늘로 이 고리를 다 옮겨주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이요. 다 뺐어요? 조심해서 싹 일단 오므려주세요. 아, 예쁘게 오므려졌죠? 나와요? 자, 보면은 모자 똥꼬는 이렇게 딱 예쁘게 별처럼 오므라뜨려 주고 바짝 당겨가지고 돗바늘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세요. 한 바퀴 더 감는 식으로 하면은 여기 똥꼬가 더잘안 벌어져요. 그리고 안쪽에서 마무리해 주면서 매듭 찌개 한번 해주세요. 계속 해주세요, 매듭. 모자는 쓰다 보면 자꾸 풀리니까. 됐어. 아, 그럼 나머지 이제 실 연결한 구간이라든가 잔실 있는 친구들 다 없애줘야겠죠? 그거는 여러분이 시간 되실 때 지금 여유 있게 작업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군밤 장수 모자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본 틀은요, 여러분하고 같이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고정은 앞머리는 이렇게 위로 고정이 돼야 돼요. 내가 썼을 때내 이마에 어울리게, 내 얼굴에 어울리는 각도로 이렇게 예쁘게 남는 실 있잖아. 이런 거 뒀다 뭐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살짝 뱉고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꼬매 갖고 붙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 부분이 허전하다. 내가 막상 써봤더니 조금 허전하다. 이게 머리가 쓰면 이게 딱 이쁘게 돼. 벌어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 모양 너무 이쁜데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보드라운 실들 있잖아요. 돌핀이라든가 벨벳이라든가 칼라 매치 잘 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코바늘로 요 각도 한요 정도 각도로만 떠가지고 붙여주는 것도 이중으로 따뜻하면서 부드럽고 약간 피부톤에서도 예쁘게 화사하게 빛나는 느낌? 그 부분은 여러분 이 상태로만 썼을 때도 충분히 이쁘기 때문에 따로 찍지는 않을게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벨 하나 딱 붙여주면 브랜드 부럽지 않겠죠. 지금 보신 모든 재료는 제가 니팅게일 제 스토어에 판매되고 있는 재료로만 사용을 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해볼만 하다 하면은 도전 한번 해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쁘게 또 써가지고 인스타에도 여러 번 올려놓을게요. 자주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은 톡톡 문의하기나 스토어로 연락 주시면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그쪽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제가 이제 마무리는 별도로 할게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테두리만 이렇게 코바늘로 다른 색깔로 둘러도 이쁠 것이고,
요 상태 자체로 그냥 약간 어두운 컬러라든가 다른 실을 사용해서 하셔도 이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또 다른 창작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